안녕하세요. 핏분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보신 바와 같이 짐보를 통해서 이제 스쿼트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스쿼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짐보를 통해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짐보를 벽에 대고 허리 쪽 요추에다가 짐보를 받쳐줍니다. 그리고 무게중심은 뒤로 이 짐볼을 편하게 기대어 주시면 허리 라인이라든지 척추 라인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이제 짐볼을 됨으로써 이제 신경을 좀 덜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스쿼트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상태에서 다리는 11자보다 살짝 8자로 돌려주시고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내려갈 겁니다. 이 식으로 내려가면 뒤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기도 편하고 내려가시는 것도 훨씬 안정적이게 스쿼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한 5개 정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오늘은 이렇게 짐보를 통해서 스쿼트를 해보았는데 스쿼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짐보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 맨몸 스쿼트를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지금 보신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TV, 카카오TV, 빙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